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오늘은 남한강 상류, 그러니까 옥동천 하류 쪽으로 탐정 여행을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돌밭이 갈대로 뒤덮였습니다. 요 강가에 쪽으로 이렇게 돌이 드러났는데요. 강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었는데요. 이렇게 대형 호박석 칼라석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요. 자, 수감석하고 수감석 계열입니다. 아주 석질도 단단한데요. 자,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규석에 문양이 잘 드러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칼라석들이 보라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들었죠. 멋지다. 경으로 아주 호박석 칼라가. 자, 이 석은 이렇게 사유석으로도 사유석으로도 볼 수 있는 석입니다. 칼라가 잘 나왔죠? 칼라석인데, 이렇게 가로로, 흰색으로 이렇게 산경을 만들어내요. 문양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 옥석 칼라석. 자, 반대쪽에도 황칼라 옥석입니다. 사이즈 크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대형이죠. 한 50에 60 정도. 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문양이 잘 새겨놨네요. 자, 이렇게 큰 석들이, 호박석 칼라석들이 아주 멋지게 들어서 있습니다. 문양은 상당히 좋은데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성경을 멋지게 그려놓은 석이 있는데, 보십시오. 구도가 좀 안 맞네요. 이 석은 문양이 좀 중간 정도에 들었어야 했는데 우측으로 좀 약간 치우쳤습니다. 자, 여기도 세필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크네요. 주황 사이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백이 없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석 계열도 아주 칼라 미석 계열도 있고. 자, 이렇게 변화서 한쪽은 토파 가지고 한쪽은 변화가 있고. 자, 들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쪽은 자연파가 있고 이쪽으로는 아주 폐임이 큰 이렇게 옥석이 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석이네요. 자, 여기 안에도 사이즈가 큰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자, 물이 고이네요. 칼라석이 아주 대형 사이즈. 한 35에 25 정도 됩니다. 자, 저 큰 사이즈 보십시오. 여기도 있네요. 자, 산경으로 조금 나와줬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모함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 위에까지
이렇게 쫙 그냥 돌밭이 이어지는데 옥석 변화서 아주 주름이. 자, 촬영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들어가죠. 여기 대립석이, 대립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박석 참. 호박석 갈라. 아주 화려하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석질은, 네, 상당히 아주. 호박색 컬러 멋있네요. 네, 대형 사이즈가 하나 있죠. 컬러석이 하나. 한 점이 물 속에 있죠. 네, 산경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절벽경으로 잘 나왔죠? 한번 보십시오. 아주 보은이 쪽에 설백이 이렇게 폭포도 있고 녹아내리네요. 설산경으로 아주 직벽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필석인데 큰 사이즈가. 야, 오석에 아주 문양이 멋지게 들어가네요. 예, 폐임도 좋고 아주 수마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령으로. 예, 무령으로 아주 잘생긴 석이 있습니다. 이야, 참. 예, 멋지게 그려졌네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측면에, 이렇게 상단부에 그려져 있어갖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위에 산경도 나오고, 그렇죠? 자, 여기는 월이, 이렇게 월이 떠 있습니다. 수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햄이 대단하죠? 예. 아주 주름이 자글자글하네요. 이렇게 보가 하나 있어요. 예, 보 밑으로 지금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돌들이 이쪽으로 많이 수해 때 밀려 나왔네요. 옥석인데 정말 아름답네요. 이쪽은 면이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죠. 자, 이쪽은 하단부. 예, 아주 멋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대단. 자, 이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물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고. 자, 물소리 시원하죠? 자, 이쪽 보 위쪽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물 흐름 시원하고 좋네요. 돌밭도 좋고. 이야, 이 스피 무늬가 대형 사이즈가.
자,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게 변화석이 한점 보이는데 변화가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입석으로 좌대 틀어놓으면은 볼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강지대석에 이게 힘줄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여기 또 한 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이쪽은 물이 좀 깊어요. 이렇게 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석은 석회석이 석회석 성분이 많이 들어간 석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폐임은 있지만은 옥석처럼 보여지는데 석회석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다 놓고 여기도 무늬가 있죠. 인상석 같죠? 예, 여기 눈이 있습니다. 코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코는 없고 눈만 딱 밖에 있죠. 예, 얼굴은 깨끗하네요. 예. 예, 인상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석은 아주 대형 그 의자처럼 생긴 석인데요. 예, 사람이 앉아도 될 정도로 예, 의자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대단합니다. 이게 정원에다 갖다 놓으면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자, 여기도 이쪽 뒤쪽에 문양이 멋있게 드러내요. 수감석처럼 이렇게 잘 들었죠. 석질도 아주 단단합니다. 자, 옥석이죠? 예, 옥석계열 석입니다. 수마 상태 아주 상당히 좋네요. 문양도 들어가 있고. 자, 이 석도 이거 뭐 설산경으로 기가 막히게 나오네. 자, 이렇게 석회질 석도 있고. 예, 겹산경으로 문양이 잘 들어있죠. 예, 이끼가 껴가지고 선명치를 안한데 모함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기 호박석 칼라서 잘 들어간 문양이. 자, 보십시오. 사이즈가 50에 한 60 정도 돼 보이네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만. 예. 뒷면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만 이렇게 수마가 되어 있습니다. 예, 속돌하고 겉돌이 이렇게 따로 수마된 상태로 사이즈가 20에 한 40 정도 되어 보이네요. 예, 여기 아주 칼라석이 예쁜 칼라석이 한 점 있습니다. 뒷면도 그렇고 전면에서 봐도 칼라가 상당히 예쁩니다. 자, 이쪽 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죠? 자,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변화석입니다. 보십시오. 위쪽에도 물이 고일 정도로 아주 변화가 상당히 좋죠.
예. 자, 태양석이죠. 예, 태양석인데, 예, 한쪽에 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을석. 자, 호박석들 칼라로도 멋지게 들었죠. 자, 보십시오. 태양석이 아주, 네, 태양이 아주 멋지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칼라사 큰 돌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아주 문양이 잘 들어갔죠. 무늬가 조금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한 3시간 정도 탐색을 했는데요. 오늘 비도 이렇게 간간이 왔습니다. 촬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비가 와서 이렇게 석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멋진 석 하나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이즈가 한 60에 6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주 패임도 심하고 아까 보여드린 석처럼 의자형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보십시오. 이렇게 정원에 딱 한 점 놓으면은 이렇게 토파로 큰 토파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자연파로 또 수막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크랙도 없고 어떤 뭐 파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전체가 다 아주 사이즈가 아주 상당하죠. 문양도 좀 독특하고 자, 이렇게 페임이 대단하죠. 자,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